아니 지금 이것도 다 못했는데 니콘에서 Z9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또 다뤄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캐논의 루머가 떠들썩하죠. 지금 소니에서 알파1을 이렇게 발매를 해가지고 나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더 멋진 걸 만들 거다 이렇게 캐논에서 루머를 뿌리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희망 회로를 뭐 풀가동 해가지고 나오는 루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가상의 R1이라는 이 카메라에 대한 루머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니가 5천만 화소대의 플래그십 카메라를 새로 만들었죠. 미러리스 바디에서 그동안 알파9이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프레스크 바디의 어떤 느낌과 알파7R4가 가지고 있었던 고화소 바디를 적당하게 섞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어마무시한 연사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도 800만원, 이거 제가 맞췄죠. 그랬듯이 저는 800만원에 이제 베팅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800만원 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800만원 나왔습니다. 아무튼 좋든 싫든 간에 경쟁자인 캐논이나 니콘 아니면은 파나소닉까지 전부 다 이 알파1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1, 이 캐논이 마음먹고 만든 이 플래그십, 미러리스 플래그십 바디인 R1에 대한 루머가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알파1이랑 어차피 비교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R1이 진짜 이 루머대로 나올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돌아다니는 합성 사진들, 이거는 이제 합성이죠. 그래서 EOS R1의 어떤 예측 사진들이, 예측 디자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DSLR 카메라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 디자인이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R5와 같은 R 시리즈 바디에다가 이렇게 합성한 이런 느낌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주요 스펙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논 루머에 따르면은 8500만 화소의 초고화소, 초고속 초고화소의 카메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이거는 순전한 루머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루머에 의하면은 원두마카 같이 2100만 화소급의 센스를 탑재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R5와 같은 4500만대 화소를 탑재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있지만은 그런 기존에 있는 중저화소의 센스를 사용했을 때 이 R1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0만 화소대, 8500만이라는 데다가 있고 9천만 화소라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화소로 나가는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8500만 화소일 경우에 20연사가 가능한 그런 바디로 만들겠다. 물론 이 프레임 제한은 없고 이 메모리 카드라든지 어떤 배터리에 따라가지고 무한정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 왜냐하면은 소니의 알파1이 5000만 화소로 30프레임을 끊는 거를 보여줬죠. 보여줬기 때문에 캐논 역시 비슷한 화소대에서 최소 30프레임, 최대 40프레임까지 끊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프레임이면 거의 일반적인 동영상보다 훨씬 빠른 프레임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포커싱 같은 경우 특별한 포커스 지점을 만들지 않고 쿼드 픽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영역에서 풀 기능을 사용하는 오토포커스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를 반을 더 쪼개가지고 쿼드 픽셀 이제 4개로 나눈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손떨방 센스가 들어가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소니가 발표했던 15스탑을 뛰어넘는 15.5스탑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시모스 센서에서 글로벌 셔터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센스 같은 경우에 캐논은 이 센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죽을 울리는 거를 엄청 자주 했었죠. 뭐 2억 화소라든지 뭐 1억 화소의 풀프레임 센스를 개발했다. 뭐 혹은 초저광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센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센스에 관해서 이 캐논이 변죽을 울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8,500만 화소라는 게 마치 이게 뜬금없는 그런 소리는 아닐 것 같다. 캐논이 마음먹으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R5에서도 봤듯이 이 8K라는 거를 첫 번째 진입했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8,500만 화소의 로우 파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의 능력이 캐논이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조금 의문이 들지만은 아무튼 캐논은 이 센서 부자잖아요. 이 소니와 마찬가지로 이 센서를 직접 개발하는 몇 안 되는 이제 카메라 회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 8,500만 화소보다는 아예 임팩트가 아주 강하게 1억 화소짜리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시장의 반향을 크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쿼드픽셀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쿼드픽셀을 활용한 자동초점 시스템을 이 특허 등록한 게 이미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기존에 있던 듀얼픽셀 자동초점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훨씬 더 정밀하고 강력한 이런 자동초점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8,500만 화소, 그러니까는 이 8,500만 화소에 각각 픽셀을 4개로 쪼개가지고 이 쿼드 픽셀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쿼드 픽셀 AF가 되는 이 R1이 나온다 이렇다고 본다면은 화소 수는 제가 봤을 때 4,500만 화소라든지 혹은 아예 2,100만 화소로 그냥 프레스크 바디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아무튼 8,500만 화소에 이 쿼드 픽셀을 적용한 센서를 진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잘 작동하게 이렇게 만든다면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롤링 셔터 문제가 있죠. 그 모든 CMOS 센서는 이 센서를 읽어드리는 순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보시는 대로 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기둥이 옆으로 이렇게 누운 것 같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센서를 읽는데 이거는 이 이미지 상이 반전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시간이 흐르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 롤링 셔터의 문제점이고 이게 CMOS 센서 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카메라 바디 기반으로 나온 이 비디오 기능을 사용할 때 이 롤링 셔터는 굉장히 성가신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캐논은 글로벌 셔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시간 틈을 없애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머에서조차 이게 완벽한 글로벌 셔터는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서 글로벌 셔터처럼 보이는 그러니까는 세미 글로벌 셔터 혹은 글로벌 셔터 룩으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넣겠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세미든 뭐 진짜 글로벌 셔터가 아니든 간에 이런 이 젤로 이펙트라 그러죠. 이런 젤로 이펙트를 폐선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은 적용되는 게 훨씬 더 동영상을 촬영할 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측 손떨방이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뭐 7스탑이네 뭐 8스탑이네 뭐 이랬는데 캐논은 역시 강력한 9스탑을 지원하는 강력한 이 손떨방을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손떨방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이 이미지 서클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그 여유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운트 크기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F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캐논이 말하고 있는 이 구스탑의 손뜰방의 꿈만은 아닐 것 같다. 물론 이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해보면은 구스탑이 진짜 뭐 그 구스탑만큼의 그 셔터 스피드를 떨어뜨렸을 때 손뜰방이 되냐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 이전에 나왔던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뭐 5스탑이네 6스탑이네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더 잘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렇게 뭐 더 잘 만들어주면은 촬영하기가 더 편해지니까는 확실히 이게 좋은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R5, R6가 나왔을 때 가장 큰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발열 문제로 인한 그 촬영 시간 제한이 있었죠. 더욱 큰 문제였던 게 이게 발열이 한번 걸리면은 쉽게 식지 않아 가지고 캐논에서는 엄청나게 이런 백래시를 맞았던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R1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이 뭐 발열 문제는 상당히 개선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거를 개선 안 하고 그냥 또 나왔다 이러면은 R5, R6에 있었던 그런 역풍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역풍이 불 거라고 캐논도 다 예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루머에서 R1에 기대하는 거는 더 있죠. 이 프로급의 방진 방습, 그리고 강력한 이 내구성 있는 이런 바디 디자인, 그 다음에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조금 무거워지더라도, 하루 정도 이 배터리 교환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급 바디를 만들어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세로 그립 일체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혹은 새로운 배터리 디자인이 들어가가지고 오랜 촬영에서 훨씬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R1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그런데 캐논의 이 원두막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가격은 어떻게 나올 거냐. 루머에서는 약 8,500달러일 것 같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8,500만 화소에서 아까 살펴봤던 그런 스펙이 된다면은 그 이전에 원두막 시리즈를 보았을 때 이 8,500달러라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국내 출시가가 이 8,500달러 나오면은 1,00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카메라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캐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 8,000달러 이하 때 적어도 이 7,999달러 뭐 이 정도로 이 가격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싸게 나오면은 싸게 나올수록 소비자들한테 다 좋은 거니까는 저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가격까지 소니와 경쟁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튼 이미 카메라를 다 내놓고 이거를 이제 필드에 싹 뿌렸던 이 소니는 이 캐논의 R1을 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R1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알파1이 3일차나 뭐 이래 가지고 바로 끝날지 아니면은 역시 소니였다 이래 가지고 바디 왕국의 바디는 역시 알파1이다 이런 명성을 계속 이어갈지는 캐논의 R1이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인 발표가 있고 난 다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 보자면은 뭐 페라리가 낫냐 람보르기니가 낫냐 뭐 이러는 것처럼 뭔가 점점 이렇게 선뜻 구매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카메라의 그 마지노선을 점점 다들 넘어가고 있다.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메라 시장이 남아 있는 거는 프로페셔널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 발전은 점점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 이 카메라 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진이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물론 이게 가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이 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싸움을 볼 때 누가 이기든 그거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카메라 업계에서도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루머를 뿌리고 있는 캐논의 플래그십 미러리스 바디죠. R1의 루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루머대로 진짜 나올지 아니면은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실제 나오는 거는 다를 거다. 아니면은 저번에 R5나 R6처럼 뭔가 함정이 큰 게 하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이거 까먹지 마시고 좀 눌러주세요. 아직도 구독률이 50%밖에 안됩니다. 네,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